거의 두 배네. 네. 1년만에 두 배 뛰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좀 사놓자. 이런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냐. 서울 집값 잡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뭐 집중 분석을 또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의 집중 분석의 주제는 이제 한팀장이 좀 선정을 해봤지. 소위 천도론이 나오면서 천도론. 네. 집값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세종시 집값.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 저희 기자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 직접 가서 취재도 하고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세종시 집값이 어느 정도로 오르고 있느냐. 한 7월에 6.5% 오르고 8월에 9.2% 올라서 아무튼 올해 들어서 세종시 집값이 34%가 올랐습니다. 평균이잖아, 그죠? 네. 평균 34라는 얘기는 뭐 어떤 단지는 뭐 이거보다 50% 뭐 이상도 그렇지 50% 아니면 네. 뭐 100%까지 오는 데도 있겠지. 네. 그 전국에서 뭐 압도적으로 1위의 압도적 상승률을 1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과연 진짜 천도론이 나오면서 천도 정말로 수도 이전이 행정 수도 이전이 되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좀 사놓자 이런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냐?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기자가 왔다 오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천도론이 이게 지난번에 그 누구죠? 저 더불어민주당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왜 국회 교섭단체 연설, 그죠? 그때 처음으로 아마 20대 국회, 21대는 지금? 21대. 21대 국회 개원 아마 그때 하면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제 그때 한참 막 시끌시끌했단 말이지. 이제 막 집값이 막 부글부글 막 끓고 막 난리 나던 시절에 갑자기 이게 사실은 세종시 얘기가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천도론에 불을 붙인 거 아니야? 그게 7월 20일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7월 네. 20일에.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네. 그래서 저희 취재 결과 천도론이 나온 게 아까 말씀대로 7월인데 세종시 집값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었다. 아 올해 네. 올해 들어서 이미 그 전부터도 많이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천도론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세종시 집값이 불타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실제 우리가 가봤었지 거기. 네. 일단은 이 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세종시 옆에 대전이 있는데 그렇죠.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시로 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주요 이 포스트에서 버스를 타게 될 경우 네. 길이 엄청나게 막힌다고 합니다.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요. 줄 20명씩 서고 평소 25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50분 이렇게 길이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전에서 세종시로 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집이 세종시에 있으면서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이 대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세종시가 2011년에 출범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몇 년간은 반대로 세종시에 직장이 있으면서 대전에 사는 대전이라든지 주변 뭐 충남권에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 초기에는 그랬었지. 오히려 세종시보다는 대전에서 뭐 다녔던 사람이 많지. 맞아요. 그 현상이 역전된 거네요? 그렇죠. 완전 반대로?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직장은 거기 세종시에 있을지언정 생활 환경이 주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걸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됐다는 거죠. 세종시가 워낙 계획도시로 뭐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뭐 세종시민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계획도시로 워낙 도로라든지 새 아파트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됐고 또 학원가와 학군도 거의 뭐 대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발전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가까운 대평동, 보람동 세종 생활권으로 기준으로 하는 3, 4생활권이 되는데요. 그 남쪽 이제 네. 그렇죠. 금강 이남 네, 금강 이남 쪽에 거기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작년 말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전 집값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렇지. 대전 집값 그때 많이 뛰었죠. 대전 집값이 뛰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올해 초 들어서 세종시로 옮겨붙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세종시 중개업소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전과 세종시를 비교해 봤을 때 생활 여건 자체가 세종시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아파트는 훨씬 새 아파트인데
대전보다 집값이 쌌다. 세종시의 집값이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전에 심지어 투자를 했던 분들이 대전 아파트를 팔고 세종시 아파트를 다시 사는 이런 현상까지도 많이 있었다고. 그럼 그렇군요.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갭이 좀 존재했던 거지? 집값에서? 그때 당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 8월 기준인데요. 8월 기준? 네. 도담동이면 이게 세종에서는 좀 제일 좋은 동네 아닐까? 세롬동하고 도담동이 맞습니다. 아마 제일 좋을 건데 내가 알기로. 그다음에 둔산동은 이거는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네고. 네. 둔산의 아파트가 30평대가 7억 원 정도 할 때 도담동 아파트가 4억 7천만 원밖에 안 했었다. 많이 차이 났네. 4억 7천. 그러면 뭐 한 2천 원이니까 한 3, 40% 차이가 났네. 갭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대전에 몰려있었던 수요가 세종시로 옮겨붙었다. 실제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대전 집값 상승률이 세종시보다 높았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역전이 돼서 세종시 집값이 훨씬 3월달 들어서도 4% 넘게 오르는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뭐 좀 집값이 좀 그럼 많이 좀 추격이 됐겠네? 아, 그래서 이제 현재 집값을 보면 대전 둔산동도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8억 올랐겠지. 9천만 원까지 와, 아까 7억 하던 게 네. 8억 9천까지 됐다고? 오르는 동안 이 같은 아파트도 아니지만 이제 4억 7천만 원 정도 하던 세종시 아파트는 현재 8억 7천만 원까지 와, 거의 두 배네? 네. 1년 만에 두 배 뛴 게? 도담동의 호반 베르디움 84억 엄청나네. 8억 7천만 원. 아직도 대전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거의 따라잡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대전이 그러니까 둔산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동네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동네하고 비교해서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대전의 나머지 지역들은 이미 역전시키고 남은 거잖아. 이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네 쉽게 말하면. 그 세종시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실거래가로 잠깐 보면요.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 8월 초에 보람동에 있는 호려울마을 10단지라는 아파트거든요. 중호 S클래스. 아, 중호 S클래스. 네. 이게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가 1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억 7천? 네. 그럼 한 40평대일 텐데 그러면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되네. 이곳이 사실은 뭐 세종시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워낙 거래 가격 자체가 다른 거래보다도 비싸기도 하고 예, 좀 알아보니까 이 보람동 요 동네가 아 보람동 그렇지 보람동 네. 거기도 보람동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 한솔동의 149제곱미터짜리 아파트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계약 기록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왜 서울에서도 한강변에 한강뷰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특히 비싸듯이 요 세종시에서도 금강뷰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특히 비싼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40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10억을 넘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서울에 뭐 노도광이나 뭐 금강구보다는 훨씬 비싸네. 노도광이나 금강구가 지금 한 2천 그래서 2,500 사이 고사에 왔다 갔다 할 텐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라는 거는 뭐 딱히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워낙에 이제 좀 약간 그 지역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무조건 왜 이렇게 비싸요 거품이에요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근데 그럼 이게 거품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나 그러면 뭐가 좀 뒷받침이 좀 거품이라기보다도 세종시 네. 집값이 아까 왜 대전에 수요를 흡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가 원래는 그런 취지, 의도를 네.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네. 지금 얘기는 이제 대전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청주, 천안 이게 이제 제일 큰 도시들인데 이 네. 일대에 있는 인구들을 그럼 좀 빨아들인다? 네, 세종시 인구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세종시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31만 9천 명을 31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출범 첫 해가 11만 5천 명에서 약 2.7배로 늘어난 수준인데 10년 정도 된 거죠, 그래 지금? 10년 9년, 정도 만에, 9년 정도 만에 한 3배로 늘어난 거죠, 네. 3배로. 애초에 세종시가 출범할 때는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들 전부 옮겨놓은 그런 도시였는데 작년에 전입,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가 5만 8천 명이거든요. 5만 8천. 네, 이게 순 전입은 아니고 총 전입이고. 네, 총 전입. 여기서 이제 유출한 인구도 있습니다. 빼면 전입한 인구가 5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가 38%, 2만 2천 명.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충북까지 합해서 충청권을 보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가 60%를 차지합니다. 전체. 대전 포함? 네, 대전 포함. 반대로 경기도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가 7,000명, 12%고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한 인구는 5,800명, 10%에 그쳤다. 정부 청사 이전으로 서울에서 옮겨간 인구보다도 주변 대전, 충남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겨간 인구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서울, 아까 경기도하고 서울은 합쳐봐야 22%인데 네. 충청권이 60%. 60% 되는 거. 기타가 뭐 한 10몇% 되겠네, 그러면. 네, 뭐 아까 말씀대로 전입한 인구도 있고 전출한 인구도 있는데요. 사실 전출한 인구도 대전이 가장 많긴 한데 순전입을 합쳐도 비슷한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종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수도권에 막 인구들이 막 내려가가지고 막 제발 우리 살 집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가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여건이 개선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 새 집이 많고 신도시고 좋아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갈래라는 약간 그런 뭐 우리 신도시 같은 네. 그냥 뭐 일반 신도시 그런 식인 거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천도론 나오기 이전엔 대전과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대평동, 뭐 보람동, 소담동 일대 집값이 먼저 올랐는데 천도론이 나온 이후로는 이 매수세가 원래도 뭐 오르긴 했었지만은 전역으로 세종시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정부 청사가 있는 도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세롬동도 이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동네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세롬동이라든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일생활권의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고화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집값까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제 7, 8월 들어서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오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기름을 부은 예. 꼴이 된 거 아닌가? 인근의 지역에서의 수요를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천도론이 나오면서 전역으로 확장됐다 이건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우려했던 그게 좀 맞긴 맞네. 블랙홀 저런 빨아들일 거더라고 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현상이 좀 더 갈라나? 천도로는 보니까 당분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지금 쏙 들어갔더라고. 요즘에 또 쏙 들어가가지고 근데 집값은 다 올려놨는데 그 정작 천도로는 지금 잠잠하니까 치고 빠지게? 히트 앤드론? 내년 예산에도 뭐 관련 예산이 거의 없었다 라는 기사도 아, 그래. 그냥 아무런 원래는 전혀 옮길 생각도 없이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히트앤드론하고 빠진겨? 근데 이제 세종시 집값 전망을 봤을 때 설사 수도 이전이 안 되더라도 집값 강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뭐 비교할 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신축 아파트가 워낙 많고 주거 환경도 좋은 데다가 청주나 뭐 천안 이런 곳들이 그럼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여기는 인프라는 계속 지금 깔리잖아. 더 깔리잖아 지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세종시 개발이 현재 한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북쪽으로 아직 개발이 그렇지. 안 된 땅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뭐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종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미 공무원들이 살 만한 아파트는 이미 꽉 찼는데 그런데도 계속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물론 있죠. 네, 거품이다. 거품이다라는 쪽에 뭐 근거는 좀 어떤 게 있나? 공무원들이라든지 정부 청사 이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기가 어렵다. 어렵다. 네. 근데 이게 뭐 그거를 떠나서도 사실은 세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과연 정체성 이거 왜 개발했느냐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게 원래 지방 균형 물론 어찌 생각하면 세종시가 뭐 활활 타올라가지고 여기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해가지고 하면 지방 균형 발전인데. 이게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그러니까 뭐 경쟁력, 지방 경쟁력, 지방 균형 발전인데 결국 두 가지 다 뭐 아무것도 안 됐네. 그리고 뭐 저기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도 내려보내고 뭐 국회도 내려가고 해가지고 세종시로 가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지만 근거가 없는 거네.
왜냐면 세종시는 뭐 이미 그렇죠. 주변에 걸 빨아들여가지고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 내려가면 오히려 세종시 지방의 집값만 더 기름을 붓는 거지 서울 집값 잡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까 인구 이전도 안 되잖아. 뭐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 합쳐서 20%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은 전혀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속 들어갔겠지 뭐 그런 거라고 보여지네. 뭐 물론 뭐 세종시가 잘 개발이 돼서 뭐 세종시가 중부 지방의 하나의 뭐 거점 도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좀 억제를 해준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회하고 무슨 뭐 청와대가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그런 유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오케이 자 오늘 뭐 집중 분석 이렇게 좀 끝을 냅시다. 오케이.